네, 안녕하세요. 라이프레임 TV입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제품이, 모렐리아 살라 재팬 TF입니다. 까만색 박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렐리아 제품으로서는 이제, 최상급에 해당하는 제품이어서, 이 까만색 박스 자체로만 하면, 우리나라 분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 MIJ의 미즈노는, 제품 품질에 관한 높은 그 신뢰도를 갖고 있는 제품. 그래서 이제, 감히 넘사벽, 다른 브랜드들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어떤 높은 퀄리티를 갖고 있는 제품이다 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건데. 자, 문제는 이제 이 MIJ 제품이 그 높은 제품의 퀄리티를 갖고 있는 거는 뭐 익히 알려져 있어서 예를 들면 윈스포츠 같은 데서 제 마이크 이제 그 친구가 이 오사카 공장 미즈노에 오사카 공장을 방문하고 이제 일본 측의 설명을 듣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완전히 미즈노 바가 됐죠. 그래서 미즈노 바가 됐다는 게 이제 걔가 뭐 미즈노 축구화를 계속 신는다 이런 게 아니라 메이드 인 재팬의 그 핸드메이드 방식 사람의 직접 제품을 그 제작하는 그 과정에 이제 그 과정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일본식 장인들의 이제 제조 방식 수제조 방식 그거에 대한 이제 감동이랄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 아시아 지역 국가 뭐 일본이라든지 이제 이런 나라 중국은 뭐 우리는 굉장히 이제 못 사는 공산 국가 뭐 이렇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현대 중국은 거의 뭐 저가 제품을 만드는 곳, 신흥개발 국가, 뭐, 이제 이런 식의 인식이 되어 있긴 하지만, 과거, 산업혁명 이전에 중국, 그러니까 아편전쟁을 거치기 전에 중국은 어쨌든, 전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 그래서 이제, 감히 아시아 국가가, 근데 사실 중국 한족은 아니죠. 뭐, 몽골리안이나 뭐, 흉노족이나 뭐, 여진족 이런 사람, 청대, 뭐, 몽골리안들이 이제 유럽을 침략하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랬던 위세를 떨쳤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동양사 이런 거를 전공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조셉 니담 같은 사람들이 쓴 뭐 중국의 문명과 관련된 책이나 뭐 이제 뭐 라이샤오 페어뱅크의 뭐 그 책이나 이런 유명한 책들을 보면 중국 문화가 얼마나 서양에 비해 앞서 있었나. 그니까, 종이, 화약, 무슨 뭐, 온갖 것들을 일찍 개발을 하고, 뭐, 했던 나라에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동양에 대한 이제, 뭐 중국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일부 있고, 서양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러나 이제 공산 이후, 청말부터 시작된, 중국 내란, 내분, 그 다음에 거기서 이어지는 공산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현대 중국은 과거에 그런 미들 킹덤에 해당되는 그런 모습은 아니죠. 그러니까 땅이 크고 인구가 많고 한 부분에서는 거대 국가인 건 틀림없으나, 가장 중요한 경제력. 물론 경제력에서도 이제 규모는 워낙 크죠. 크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중국이란 나라가 너무 큰 탓에, 지금 이제, 과거부터, 특정 왕조 아니면 그 종족이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 한족이 중국 전체를 2500년 3000년 역사를 통해서 한족이 그 중국 자체를 지배한 역사가 반밖에 안 돼요. 전체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게 그래서 뭐 오송온기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다섯 개의 그 민족이 포함이 돼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사항들이 있는 건데 지금 그거를 우리가 중국에 대한 거. 지금 뭐 이제 중국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좋은 제품들이 나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중국인들에 대한 인식보다도 서양인들에게 더 강하게 남아있는 인식은 역시 일본이죠. 일본이고 2차 대전. 네,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치렀던 군사력. 그 다음에 경제력. 근데 이제 군사력과 경제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그러면 일정 수준 이상의 과학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굉장히 무서운 건데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이런 축구와 같은 제품을 볼 수 있느냐. 물론 오사카 공장은 굉장히 오래됐죠. 오래됐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이 제품의 태그에도 그런 내용들, 굉장히 오래된 1906년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했다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신발을 만들고 미즈노가 뭘 만들고 했다는 그런 축 역사들을 여기 태그로 자랑스럽게 붙여놓기 때문에 이 MIJ라는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제품에 대한 그 특유의 한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제품 자체가 주는 어떤 그 뭐랄까 감수성 특유의 이제 일본의 섬세함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것들로 이제 잘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 경우에도 미즈노의 MIJ 그러니까 메이드 인 재팬 제품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미즈노의 요 까만 박스에 골드로 들어가 있는 MIJ 제품 전체를 다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미즈노 제품 중에서 뭐를 좋아하느냐 그러면 모렐리아2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모렐리아2는 럼버드 시절부터 그 모렐리아2가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수입되던 시기가 거의 2002년 전후인데 그 전후에 나왔던 모렐리아 제품들 그 다음에 모렐리아 TF 이런 여러가지 제품들이 물론 이제 그 이후에 그러니까 95 럼버드 이후에 모렐리아로 그 지칭되는 제품들이 쭉 메이드 제품이 그러니까 이건 머니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쿠팡 문대열이 샤인펠트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모렐리아도 이 오사카 공장에서 2는 지속적으로 메이드 재팬으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제품들이 쭉 나오면서 몇 번의 수정을 거치죠. 몇 번의 수정을 거치면서 통의 길이 그 다음에 힐카운트의 높이 힐카운트 뒤쪽에 요 폭의 조정 그 다음에 라스트의 조정 이런 것들이 여러가지 앞쪽에 그 스티칭의 가공 방식의 변경 이런 걸로 조절이 되면서 신발들이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그 개선 작업이 지금 4차 5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제품의 기본적인 컬러 특성 이런 것들 크게 변화를 주지는 않고 그러니까 디테일들의 변화가 있긴 한데 사실 그 디테일들의 변화가 신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전 버전에서 뭐가 통의 높이가 달라졌다라든지 아니면 통의 크기가 달라졌다라든지 아니면 힐카운트 높이가 달라졌다든지 라스트가 달라졌다 이렇게 되면 모양의 육안상으로 보기에 모양은 똑같아 보이긴 하고 약간의 변화가 있구나 하지만 실제 착화를 했을 때 느낌은 많이 달라지죠. 제가 어저께 저희가 구독자 모임이 있어서 운동을 하는 장소에 어떤 분이 모렐리아2 최신 것 같아요. 흰색 그 슈즈를 갖고 나오셨는데 저는 모렐리아2의 아웃솔 플레이트가 그렇게 단단하게 바뀐지를 몰랐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전의 모렐리아 제품들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여기가 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만약에 이게 저기 FG 타입으로 된 ND라고 하면 이렇게 휘면 여기가 쑥 휘어지는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최근에 어저께 제가 그분이 갖고 와서 이거 저희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 여기 플레이트가 단단해서 여기 안 휘어지게 만들어졌다 굉장히 단단해졌다 해서 이렇게 휘어봤는데 실제로 단단해졌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모렐리아가 추구했던 원래 맨발의 감각 소족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부르는 그 맨발 감각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저해가 됩니다. 저희가 가끔 그런 얘기 댓글 같은 거 달 때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축구화에 어퍼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어퍼와 이렇게 미드솔과 아웃솔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동일한 어퍼 하에서 미드솔과 아웃솔의 창이 소재가 완전히 바뀌게 되면 동일한 어퍼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느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 신발은 어쨌든 아웃솔과 이 어퍼가 연결되어 있는 이상 발의 움직임에는 어퍼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미드솔 아웃솔이기 때문에 동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같은 어퍼에서 다른 창 만들었다 그래서 동일한 느낌을 가질 수는 없어요. 신발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무슨 창이 달려있느냐에 따라 신발 느낌이 확확 달라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원래 미즈노는 여기까지 이렇게 싹 휘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가운데가
최근에 나온 모렐리아 2 제품 여기가 휘어지지 않도록 그 플레이트가 단단해졌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원래 샌들처럼 이렇게 접어서 손으로 가져다니고 주머니에 넣어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신발은 안 된다. 그렇다고 하면 95년 이후에 전개됐던 미즈노의 모렐리아 2 예, 오리지널 그 한 제품의 특성은 이미 다소 훼손이 된 거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이제 일본 제품들에 대한 절대적 그 품질에 대한 신뢰,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사실 뭐 도요다가 싫다, 유니클로가 싫다, 바닐 정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축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 부 오랜 기간 동안 미즈노 모렐리아라든지 미즈노의 뭐 네오라든지 레블라라든지 그런 거를 신으셨던 분들은 다른 축구화로 선뜻 갈아타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머큐리얼에서 미즈노로 넘어올 수는 있어도 미즈노에서 머큐리얼로 넘어가는 것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프레데테에서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는 미즈노 모렐리아로나 모렐리아 네오나 이런 걸로 넘어올 수는 있는데 요런 모렐리아 이런 거나 그다음 네오를 신다가 프레데테로 넘어간다든지 그다음에 나이키의 뭐 GT로 넘어간다 이런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 어퍼 소재가 다른 것에 따라 착화성의 차이가 확 커지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서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질 않는 거죠.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나이키나 아디다스의 축구화를 신다가 발이 피곤하거나 지쳐서 좀 편한 신발을 찾고자 하는 분들이 최근에 뭐 야스다다, 아슬레타다, 아식스 이쪽으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일본은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천연가죽 축구화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일본의 공장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생산되어서 우리가 공급을 하고 신을 수 있다는 장점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제품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뭐 아디다스 코파문데를 만드는 샤인펠트나 이탈리아 몬테벨로나나 어떤 거든지 어떤 제품을 오래 만들면 당연히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퍼부었던 시간들, 기울였던 노력을 대비해서 그분들을 독일어로 마이스터라든지 아니면 일본어로 다쿠미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 장인으로서 이제 우리가 대접을 해주고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그 품질에 대한 퀄리티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때 축구화에 있어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축구화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명품이라고 불리는 제품, 그게 뭐 에르메스 핸드백이든 샤넬 핸드백이든 루이비통 핸드백이든 그런 제품들이 명품으로 불리는 이유, 그 제품들이 그 이제 메이드 인 프랑스나 메이드 인 이탈리아잖아요 대부분 그것들이. 그러니까 루이비통 에르메스가 메이드 인 타일랜드라든지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나 메이드 인 차이나라 그러면 지금 같은 기회를 못 누렸겠죠. 그리고 지금 같은 가격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에르메스, 루이비통, 뭐 샤넬 이런 것들이 이탈리아 아니면 프랑스에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게 다 핸드메이드거든요. 그러면 핸드메이드로 만들었을 때 우리가 높은 품질이 보장된다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제품들의 높은 가격을 생각을 해볼 때 고려해야 되는 것들은 첫 번째 그 소재, 제품을 만들 때 사용되는 소재가 주는 퀄리티, 그 소재 퀄리티의 우수성. 두 번째는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만듦새, 예, 그 퀄리티. 그러니까 뭐 스티칭이라든지 이런 정밀도라든지 뭐 접착의 전달도라든지 커팅의 정밀도라든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그 다음에 거기에 디자인 요소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그 제품들을 오랫동안 만들어 온 사람들의 공정상의 노하우들, 여러 가지 제품을 가공하는 이런 과정들에서의 정밀성.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명품으로 되는데 그거를 넘어서 막 최종 단계에서는 각 명품은 그게 예를 들어서 핸드백이면 핸드백으로서 필요한 기능, 벨트면 벨트로서 필요한 것들, 지갑이라 그러면 카드의 크기와 현금의 크기, 그 다음 현금의 크기가 또 지폐 크기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기의 다양한 제품들을 다양한 지폐들을 수용할 수 있느냐, 지갑이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제 고려 대상이 되는 거죠. 축구화로 우리가 만약에 가져오면 미즈노 오사카 공장에서 이 제품을 만들 때 이 제품이 메이드 인 제품이라 해서 높은 퀄리티를 보장받으려고 그러면 첫 번째는 소재의 우수성, 그러니까 소재의 질적 우위 다른 제품에 비하면, 두 번째 만듦새, 다시 말하면 제품이 제조되는 전체적인 공정에서의 정밀성,
그러니까 마감과 관련된 부분이라는데. 그 다음에 디자인 요소. 근데 최종적으로는 MIJ 제품에 결국 추가해야 되는 건, 이건 축구화이기 때문에, 축구화는 축구화라는, 축구라는 운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능이 얼마나 이 신발에 잘 구현되어 있냐 하는 것들이 결국 신발의 그 퀄러티 아니면 신발의 우수성을 결정한 요소가 되겠죠, 최종적으로.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제품은 모렐리아 터프로 표현되는 TF가 되어 있긴 한데, 이 TF는 늘 말씀드리지만 스터드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스터드는 아웃솔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요게 사용되는 그라운드 형태를 얘기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 제품인 경우에는 살라 TF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살라라고 말이 들어가게 되면 되게 이제 풋살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풋살장에서 풋살을 할 때 사용되는 TF화. 그러니까 TF화가 아니면 그 뭐가 되냐? 이게 IC가 바뀌겠죠. IC로. 그러니까 인도어 코트로 그 이제 이 아웃솔 전체가 바뀌게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거는 그 인조 잔디, 딱딱한 인조 잔디형으로 만들어진 신발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모렐리아 2 계열. 모렐리아 2 계열. 이건 이제 그냥 모렐리아입니다. 모렐리아 2도 아니고, 제품명을 정확하게 보면. 여기 보시면 모렐리아 2가 아닌 그냥 모렐리아 살라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형태는 네오 형태가 아닌 신발의 전반적인 모습이 모렐리아 형태를 띠고 있죠. 모렐리아 2의 형태를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그 스터드 타입 축구화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제품은 우리 어쩐 일인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소위 말해서 흔히 불리는 이 기역지연 스터드, 이 스터드의 품질 에 대한 깊은 불신이 우리나라 소유 시장에는 있어요. 이 스터드에 대해서. 이 스터드가 보통의 그 터프 그라운드에서 견뎌내지 못한다. 이게 찢어지거나 쉽게 닳는다 하는 거. 그래서 그립을 이제 얻기가 어렵다 하는 치명적인 단점을 하나 안고 있는데, 요 치명적 단점 하나가 사실은 이 축구화에 예를 들면 고퀄리티에 뭐 스커치 가드 뭐 캥거루 가죽으로 사용했니, 프리미엄 캥거루 가죽으로 사용했니 하는 것들이 다 무색해진다는 거예요. 왜냐, 신발의 기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발의 전반적인 착화감을 결정할 때는 어쨌든 간에 어퍼와 그 다음에 이 아웃솔 미드솔이 결합된 형태로 우리가 핏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어퍼를 아무리 고급스럽게 잘 만들고 스티칭이 정밀하다고 해도 실전 경기에 들어갔을 때 제품의 스펙이 그라운드 스펙을 받쳐주지를 못하면 이 제품의 전반적인 퀄리티 품질에 대해서는 신뢰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 제품이 MIJ라는 타이틀을 쥐고 있긴 하지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좋은 터프화라고 보기 어렵다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 그 유저들한테 상당히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로 이 제품이 나쁘냐? 이제 굉장히 그 어려운 문제죠. 좋은 TF가 뭐냐 하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이 제품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그 낮은 미드솔입니다. 그 제가 아슬레타나 C3 같은 경우, 그러니까 C3만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미드솔에 타협이 있기 때문에 풀 캥거루의 장점을 이용할 수 있고, 미드솔이라든지 그 다음 여기 중간 부분에 그 플라스틱 인저트 되어 있어서, 삽입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뭐 광성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 라스트 핏인데, 그 라스트 핏이 제 발에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스터드처럼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발이 들어가서 무난한 프레임, 무난하게 큰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볼 컨트롤에 있어서 저해를 하는 요소가 전혀 없다는 점이 제가 C3나 아슬레타를 애용하고 그 다음에 칭찬하라고 추천을 하는 이유인데, 요 제품은 제가 예전에 이걸 라이브로 아마 리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이걸 별도 영상으로 만들진 않아서 이 제품에 대한 문의가 가끔씩 있었던 것 같은데, 아쉽게도 신으면 이 기역니언 스터드에 와서는 저는 아예 신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즈노의 TF화들은 이전에 모렐리아 TF들 제가 사용을 했던 거, 이런 제품들, 이 초기, 아주 초기 제품들. 그러니까 이 아주 초기 제품은 오히려 좀 나은 편이에요.
이 여기는 뭐 힐 뒤쪽 부분도 지금은 상당히 다르죠. 이런 부분도 스티칭 되어 있는 부분도 그렇고 이 앞코 처리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그 기존의 축구화처럼 이렇게 잘 처리가 되어 있어서 물론 대신 이제 벌어지는 단점이 있긴 했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축구화에 비교적 그 가깝게 와닿아 있는 신발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은 상당히 신뢰를 하고 신었는데 요 단계 요 이후에 이 다음 버전으로 나왔던 이런 제품에 오게 되면 앞쪽에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나 옆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 여기 안쪽에 고무가 이렇게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뒤쪽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폴 컨트롤에 그 뭐랄까 그러니까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완벽하게 공에만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 됐어요. 아웃사이드만 하더라도 여기가 지금 툭 튀어나와 있거든요. 옆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공이 여기 와서 맞게 되면 뭐 우리가 완벽하게 공을 컨트롤 여기에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정확하게 컨트롤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떨 때 여기 맞을 수도 있고 어떨 때 여기 맞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입이 되게 되면 볼 컨트롤성은 이러니까 그렇다면 좋은 신발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사실 요때까지만 해도 이 뒤쪽의 부분 여기 튀어나와 있는 부분 말고는 나머지 앞쪽 부분 이런 거는 거의 뭐 굉장히 날카로운 엣지를 각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신발이었어요. 이 자체로는. 다만 여기 당시에는 이 아웃솔의 이 그 지금 보시는 요 그 뭐죠 이 스터드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이 발을 닿게 되면 지금도 아마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서 여기에 있는 아웃솔 전체 이 발바닥이 완벽하게 지면에 밀착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발의 일정 부분만 닿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풋프린트가 우리 모양을 생각을 해보면 이 풋프린트에 해당되는 부분만이라도 정확하게 발에 지면에 딱 안착이 되면 높은 발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터프 구장에서 이 부분이 좋지가 않았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쉽게 쓸 수 없는 신발로 이제 생각을 했던 건데 이게 물론 이걸 두 켤레 제가 사놨지만 두 켤레를 사놨지만 결국 이거를 신고 이제 그 계속 운동을 하다가 요거를 신는 과정에 일본에서 파루카스가 나왔기 때문에 파루카스로 바로 넘어가서 10년간 TF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두 켤레를 가지고 그 단계를 거치는데 지금 요 그 살라 제품은 MIJ 제품으로서 제품 자체가 갖고 있는 완성도 그 다음에 굉장히 경량화된 무게감 이런 것들은 이게 지금 무게를 달면 예 그러니까 TF 이 미즈노가 추구하는 이 경량성 이런 거 200g 밖에 안 되거든요. TFR로. 그러니까 TFR로 200g의 무게를 달성하는 255 사이즈 기준에서 200g 정도를 달성할 수 있는 고경량화된 초경량화된 이 좋은 신발인데 문제는 이제 그 축구화로서 단순하게 예를 들면 베이퍼 같은 거에 오래 노출되어 계신 분들은 베이퍼가 주는 신발의 경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선호를 가지는데 일반적으로는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으면 무겁다라든지 이런 인식을 많이 갖게 되죠. 근데 그게 이제 최근에는 뭐 그 TN4도 그렇고 대부분의 일본 뭐 미즈노도 뭐 네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엑스플라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195에서 205g 210g 많아봐야 그 사이에서 지금 천연 가죽들이 식구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런데 편성해서 무게 200g의 TFR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거는 큰 장점이에요. 큰 장점인데 그 장점이 온전하게 발휘되기 힘든 게 모든 것들이 얇고 가벼워지면서 신발 전체가 힘이 없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렐리아를 지금 이 제품을 제가 리뷰를 해서 갖고 와서 다시 봐도 신고 플레이를 하기 할 수 있을까? 큰 11대 11 큰 게임에 들어가서 물론 하려면 하겠죠. 신고 뭐 운동화를 신고 운동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거를 신었을 때 내가 현재 사용하는 C3나 아슬레타나 아니면 뭐 AG 제품 일부랑 비교를 했을 때 과연 MIJ라고 해서 이 제품이 그 제품들보다 착화성이나 그 다음 플레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가지 요소들을 그 다음 아니면 뭐 발에 데미지를 안 준다든지 하는 여러 요소들이 과연 이 제품을 신었다고 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을 보일 수 있는 신발이냐 무게를 제외하고 그게 이제 이 제품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제품은
아웃솔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웃솔이 어디까지 지금 연장이 되어 있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흰색으로 보이는 데까지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러니까 미드솔이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이긴 하죠. 근데 대개 다른 아슬레타나 이런 제품들은 여기 보시면 이 아슬레타인 경우에 사이드에 보시면 아웃솔에 이 연두색 부분이 있고 그 위쪽으로 이미 미드솔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슬레타를 이런 제품을 신다가 아슬레타를 신으면 발이 위로 올라가 있는 느낌을 받죠. 그거는 당연히 높이 차이, 두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 경우에는 그 요 정도까지 와서도 미드솔이 형성이 되어 있지는 않고 아웃솔의 연장에 그대로 되어 있으면 어쨌든 발의 전반부 이 정도까지는 딱딱함을 견딜 수밖에 없는 터프 구장에 그런 신발이 되는 거고 그 이하로 계속 왔다고 해도 럼버드 로고가 있는 데까지 오더라도 미드솔의 두께가 두껍지가 않아요. 보시면 요 정도밖에. 근데 보시면 아슬레타인 경우에는 미드솔이 있는 데까지 오게 되면 두께가 이만큼이 되거든요. 물론 무게가 더 무겁죠. 고무가 더 많은 고무가 신발을 사는 데 있겠죠. 보시면 뭐 압도적으로 두껍죠. 이거랑 비교를 하게 되면 이렇게 놓고 두 개를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게 현저히 느끼실 텐데 이 차이를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 제품을 선뜻 제 같은 경우는 이 선택을 못하는 이유예요. 11대 11 경기를 할 때 요 정도로 가벼운 무게 경량화된 이 신발은 좋은 조건 갖추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신발이 이 정도로 완전히 굽혀질 정도의 쉔크 강성도 없고 그 다음에 미드솔은 얇아서 그라운드에 직접 되니까 콘크리트가 기반으로 되어 있는 터프 구장, 인조 구장들은에서는 굉장히 이 충격흡수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에 다른 제품과 비교했을 때 발의 피로도가 일시적으로는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지면 쿠션까지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이 어퍼의 이 아웃솔, 미드솔의 특징을 충분히 우리가 살릴 수 없다는 점. 그 대신에 발바닥을 많이 활용하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이 그라운드에 딱 붙어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과거에 있던 이런 이전에 만들어졌던 스터드들 아웃솔 플레이트에 비교하면 굉장히 심플해졌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여기에 있는 아웃솔 자체도 기역 연자로 되어 있으면서 힘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하면 여기 이 고무 이렇게 만져도 이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눌러지고 근데 이렇게 손으로 눌렀을 때 이 정도면 체중 200 제같이 예를 들면 체중이 뭐 80kg다 그러면 힘의 체중의 3배가 힘이 가해진다 그럼 240kg 이상의 힘이 가해지는 그런 스터드 치고는 너무 약하지 않냐 하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왜 미즈노가 그 스터드가 달려있는 네오라도 이런 제품 잘 만들고 아웃솔도 잘 구성을 하면서 왜 이 모델에서만 제대로 못 만드느냐 하는 게 TF를 제대로 못 만드느냐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이에요. 희한하게 이걸 보시면 완전 이런 식으로 말릴 정도로 굉장히 유연하죠. 바깥쪽으로도 이런 식으로 휘어지고 안쪽으로도 고무처럼 말려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운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 보면 그 유연한 어플을 갖고 있다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신발이 과도하게 부드러우면 지나치게 발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역할에서는 현저히 떨어지는데 그 발이 단순하게 충격을 받는 이쪽 부분뿐만 아니라 발바닥이라든지 발가락 뼈라든지 동원될 수 있는 여러가지 부위에서 굉장히 발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요소가 다른 제품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을 보호해 준다는 게 단순하게 발의 외부적 충격이라든지 외부의 부상 뿐만 아니라 발 자체가 식과라는 축구라는 그 경기를 수행할 때 여러 가지 발가락 뼈 신경 근육들이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신발을 신음으로써 보호되고 그 보호성이 오래 지속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 제품은 기본적인 약점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뒤틀리는 신발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뭐 예를 들면 축구를 하는데 풋살을 하는데 한 10분 15분 단위로 로테이션으로 간다. 15분 정도 하고 또 뭐 자꾸 쉬었다가 또 한 15분 정도 한다. 그래서 전체적인 착화 시간이 짧을 경우에는 이런 제품이 갖고 있는 단점을 느끼기 힘들고 오히려 장점을 활용하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무게 가볍고 어퍼도 얇기 때문에 직접적인 터치감을 얻기 쉽고 그래서
그냥 착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느끼는데, 문제는 이런 걸 신고 장기간 착용 11대 11 경기를 한다 그러면 족저근막이 금방 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런 구조는 왜냐하면 발이 보호해 줄 수 있는, 발의 신경과 근육을 보호해, 이 신발이 서포팅을 해서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신발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두 번째, 그래도 제가 한번 MIJ 제품을 한번 신어볼까 하고 고민을 하고 리뷰를 하게 되는 데서 또 한번 좌절하는 거는 라스트예요. 이 라스트는 제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그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발을 잘 앞쪽을 잘 모아주는 거. 그래서 발이 신발과 다른 부분 상 우선 뭐 제껴놓고 앞쪽에서 발가락이 어쨌든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없는. 그래서 이 신발을 딱 닿았을 때 신발 안쪽에서 발이 이렇게 들어가서 신발 안쪽에 발가락이 딱 들어가서 경기 중에 이 움직임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리고 이 앞뒤뿐만 아니라 좌우의 움직임도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러한 신발을 선호하는데, 지금 이 모렐리아 같은 경우는 우선은 모렐리아 2가 갖고 있는 라스트, 그 다음에 네오 3에서 변경된 라스트 이런 쪽에서는 발이 들어가서 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있다 이거죠. 그래서 신으면 분명히 여기 중족부 뒤에서부터 이 중족부까지 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부드럽게 신긴다는 착화감상에서 높은 부드러움이 유지가 되는데, 앞쪽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 앞쪽에서. 그러니까 뭐 스터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만약에 그 잔디가 상태가 괜찮으면 사실은 이 정도가 직접적으로 그라운드 바닥에 의해서 스크래치가 계속되거나 마찰이 되면서 빨리 망가질 가능성은 적은데, 문제는 그랬을 경우에는 발의 족저근막 가능성이 높아, 근막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너무 지나치게 부드러운 신발인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리커버리용 그 샌들, 그 샌들을 신고 오래 걸으면 발이 금방 망가집니다. 피로도가 극단적으로 증가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카에서 나오는 오네오네 샌들이나 뭐 아디다스에 나오는 그 삼선 샌들이나 이런 거를 신고 10km씩 걸어보세요. 못 걸어요. 그렇게는. 왜냐하면 아웃솔이 전혀 발을 보호해주질 않기 때문에 이 발의 뼈의 움직임을 지지해줄 수 있는 요소가 없으면 그 정상적으로 오랫동안 착용이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히 단점이어서 이 제품은 11대 11 경기를 지속적으로 하루에 30분 경기를 뭐 3쿼터, 4쿼터 하시는 분들은 신을 수가 없는 신발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신어야 되느냐. 풋살 경기장에서 10분, 15분씩 뭐 하루에 한 3번, 3개, 4개 정도로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니면 이 제품 사실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왜냐면 쉔크 강성도 확보하기 힘들고 신발은 마음대로 전반적으로 뒤틀림과 이런 것들이 보호가 안 되는. 장점이라고는 가벼운 무게. 그 다음에 발볼이 조금 넓어서 수용될 수 있는. 여기에 번용성이 조금 높다는 제품. 그 정도. 아, 그래서 보통은 뭐 예를 들면 미즈노 제품이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축구화를 뭐 TF화를 하나 사시겠다 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선뜻 추천을 드리는데, 그래도 좀 시리어스하게 이 축구 자체 그렇게 진지하게 접근하시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제품을 추천을 못 드리는 거예요. 아슬레타로 가시라, 시스를 가시라 하는 게 이런 제품들보다는 실전에서 우리가 11대 11 경기를 염두에 둔 터프 그라운드의 실전성에서는 이게 훨씬 더 떨어진다. 그런 제품들보다. 이제 그거고, 특히 라스트 핏이 저처럼 뭐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릭 타입에서는 이 신발이 앞쪽 부에서 전족 부에서 홀더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고 있으면 발이 좌우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전에 신었던 이 제품이 지금 사이즈가 260이긴 한데, 60이기도 하지만, 그 약간 크기도 하지만, 이 제품이 이렇게 약간 앞쪽에서 놀아요. 그래서 그 발끝에 홀드성을 기하기가 좀 어려운 신발이었는데, 저런 신발처럼 이제 그런 느낌을 주니까, 뭐 여러가지 이 신발 자체가 갖고 있는 뭐, 일본 장인이 만들었니, 뭐가 만들었니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축구하는 일본 장인이 만드나 한국 장인이 만드나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에 있는 장인이 만드나 설계, 기본적인 신발의 설계, 스펙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제품의 성능이 좌우되는 거지,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더 좋다라든지, 뭐, 이탈리아 사람들이 만들어서 더 좋다. 아니면 뭐, 독일 사람들이 더 만들어서 좋다. 이게 아니라, 일본 사람이 신발 축구화를 만들 때, 뭐를 생각하고, 선수들에게 어떤 이 제품을 사용한 사람, 유저들에게 뭐를 제공하고자, 어떤 컨셉으로 그 신발에 접근을 해서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런 기능성들을 제공을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이 제품은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나이브하다. 굉장히 나이브하게 만들어져서, 이 MIJ 제품이라고 사실 이 제품을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높은 가치를 그 부여할 만한 제품이냐? 그 점에서 좀 의문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C3는 메이드 인 재팬 제품이 아니라 뭐 베트남에서 만들긴 하지만, 이 제품보다 범용성이나 실용성, 11대 11, 아니면 이 제품, 이 스터드가 사용될 수 있는 구장에서의 풋살, 어느 쪽에서 비교하더라도 이 제품이 뒤질 게 없고, 이 제품보다 비해서 그 제품들이 뒤질 게 없고, 아스레타도 마찬가지. 아스레타도 무게는 훨씬 더 무거운 제품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제품과 비교했을 때 풋살의 장에서 내가 경기를 하느냐, 아니면 축구장에서 경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비교를 하더라도 전혀 이 제품에 손색이 없다 이거죠. 뭐 사용하기에는. 물론 이제 이 제품뿐만 아니라 미준에서 나온 다른 뭐 그 AS와 아니면 TF와 이런 걸 하더라도, 이게 이제 MIJ라는 제품으로 갖고 있는 어떤 가치 부여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각 개인들이 가치 부여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거야 제품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어떻게 이 제품을 내가 이해하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이 제품이 MIJ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11대 12 경기에 사용할 수 만한 제품이냐, 아니면 뭐 풋살화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품이냐, 근데 그 정도의 내구성과 그 정도의 실용성을 다 갖추고 있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니다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물론 그냥 편하게 신으시는 분한테는 가장 좋죠. 왜냐하면 맨발 감각에 가장 잘 구현이 되는 캥거루 가죽이 사용돼, 좋은 캥거루 가죽이 사용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신발 자체 무게가 이 미드솔 이런 중창 두께들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솔도 그 주는 무게감 이런 것들이 훨씬 적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뒤꿈치 쿠션 이런 건 어차피 다른 브랜드에 사용되는 것과 큰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닝, 뭐 패딩, 쇼통도 쇼통으로 지금 제작이 되어 있고, 라이닝도 사이드 쪽에 있는 거는 뭐 다른 일반 모렐리아나 이런 제품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있기 때문에 얇은 터치감, 얇은 오프에서 주는 높은 터치감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제품이 보용성에서 굉장히 탁월하게 좋으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종류의 다양한 발들이 수용될 수 있는 좋은 구조, 좋은 소재, 그 다음에 고품질 소재상으로, 그 다음에 정밀도를 갖고 있는 그런 꼼꼼한 그 제조 과정을 거친 제품이지만, 실제로 우리 나라 환경에서 사용하기 쉬운 제품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용하기 쉬운 제품이 아니라는 것은 다른 경쟁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이 제품이 우위를 보여줄 만한 부분이 무게나 그 다음에 조형에 따라서 이 신발의 조형이 잘 맞으시는 분들 한정돼서만, 극히 한정돼서만 좋은 그 뭐죠? 그 평가를 얻을 수 있는데, 다만 우리나라 분들에게는 이미 이 기역년 뭐 이 아웃솔, 이 스터드 구조 이거는 이미 그 한국 소비자들한테는 너무 이제 혹평을 받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쉽다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에 지금 이 발볼 이 중족부 부분도 이전에 비해서 훨씬 폭이 확대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그라운드에 닿는 부분은 이전보다 훨씬 개선이 됐어요. 지금 이때랑 비교하면 이 신발이 막 움직이는데 이제 그런 게 훨씬 줄어들었거든요. 이때 여기 와서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라운드 컨택에서 능력이 과거 제품들에 비하면 훨씬 개선이 되긴 했지만, 그 여전히 그래도 C3라는 이런 제품과 비교했을 때 우위를 점하기는 어렵다. 그런 게 이제 이 제품을 보는, 항상 보면서 제가 느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 제품 신으면 느끼는 거는 역시 이제 앞쪽 부분, 전족부 쪽에 그 홀드성 떨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제 경우에는 뭐 이 스터드보다 오히려 이제 이쪽 부분 때문에 이 스터드를 사용해볼 경험이 없다. 여기가 잘 맞으면 어쨌든가 이 상태라서도 갖고 나가서 뭐
제가 하는 건 운동장 사정이 아주 나쁜 곳은 없으니까 예, 이 스터드가 쉽게 뭐 문제가 발생시키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 라스트 핏이 고가의 20만원 가까이 된 신발을 구입을 하는데 축구화로서 이 아, 전족부 쪽에 이 라스트 핏에 그 홀드성이 떨어진다 하는 거는 제 입장에서 뭐 제가 아주 뭐 프로 선수도 아니고 뭐 축구를 엄청 뭐 잘하거나 뭐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가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신발을 신고 플레이할 때 도움을 얻을 수 없다. 축구화로부터 우리가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 오히려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마이너스 요소라는 거죠. 이게 그 제가 이 그 MIJ 제품을 항상 기본적으로 그 제품의 퀄리티나 품질은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내가 MIJ 제품들을 항상 모든 제품을 다 사용하지 않고 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점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모렐리아 2도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라스트의 핏 전족부 쪽이 다 안 맞아요. 그 리뷰를 위해서 갖고 오거나 아니면 매장 가서 신어봐도 다른 브랜드 지금 최근에 나온 일본 다른 제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 라스트 핏에 발에 딱 맞는 느낌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사용을 하지도 않고 리뷰를 안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중족부의 이 그 아웃솔 플레이트가 굉장히 다 하드해졌다는 그 자체를 모를 정도로 모릴리아 2에 대해서 거의 뭐 도외시하고 있었다가 어저께 비로소 알게 됐는데 어쨌든 그 이 살라 제품을 뭐 MIG 제품 자체로 선호하시거나 아니면 뭐 그냥 좀 발이 편하고 편하게 신을 수 있고 정말 맨발 간격에 가까운 신발 그래서 완벽하게 편하게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도 공을 차시는데 풋살장에서 뭐 아주 시리어스 하진 않고 내가 그냥 뭐 건강삼아 재미삼아 좀 축구를 하는 정도다 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신기에는 뭐 말할 나위 없이 좋긴 하지만 조금 이제 축구 자체에 굉장히 이렇게 그 진지하게 접근하시는 분들한테는 딱히 추천할 만한 제품은 아니다 하는 게 제 결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제품의 사이즈가 조금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서 여성분들이나 그 다음에 초등학교나 중학생 정도 축구에 입문한 선수들 이 훈련용으로 사용하기는 최적의 신발이 아닌가 맨발 감각을 익히는 볼 터치감을 많이 익혀야 되는 쪽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을 가지고 훈련용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경기에 나갈 때 스터드 제품을 쓰거나 하는 경우 그때는 아주 좋지 않을까. 특히 나이 어린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키카가 우리나라 축구 시장에서 했던 것들을 미즈노의 이런 얇은 그 어퍼 그 다음에 얇은 미드솔 이런 것들을 맨 땅이나 인조구장에서 볼 컨트롤 훈련을 하거나 할 때 그나마 좋은 제품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추천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 아니면 여성분들 왜냐면 여성분들은 조금 이제 그거 한 게 발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전족부 쪽에 왜냐면 그 발가락 뼈도 그렇고 발톱도 그렇고 보호해야 될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착화를 하고 나서 편한 정도로 따지면 이만한 신발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성분들의 발이 작고 이게 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핏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앞쪽이 많이 남을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쩌면 나이키 제품들 뭐 팬텀이나 아니면 베이퍼에 나온 TF가 또 낮을 수도 있는데 발볼이 조금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되신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여성분들 같은 이런 거 신어놓고 한 5년 정도 이상 신어도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어퍼가 주는 이 터치감 이런 것도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 하는 게 오늘 제 리뷰입니다. 그러니까 모렐리아 살라 재팬 TF 그러니까 재팬이라고 붙으면 이제 말씀드렸지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어쨌든 간에 그 제품 자체가 주는 퀄리티에 대한 신뢰는 있지만 이 제품 자체 하나만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요 인조구장 아니면 터프화를 신어야 되는 그 풋살장 이런 데서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는 제품이다. 그러니까 쉽게 이 제품을 편하게 아주 편하게 그냥 뭐 축구에 대한 특별한 그 선입견 없이 편하게 신으신 분들이면 그냥 신을 수 있지만 이미 여러 제품들을 신어보신 분들을 만족시키기에는 다소 미흡한 신발이다. 현재 이 구조로만 보면 그러니까 높은 퀄리티의 품질과 상관없이 우리나라 환경에 비추어 보면 제품이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는 제품이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히 제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도 한번 신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입하러 가서 신으실 때 반드시 앞쪽에 있는 전족부 홀드성 그 부분을 족형에 따라서 잘 체크를 해보시라 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모렐리아 살라 재팬 TF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